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랑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틴이라고 하고요. 네. 아발란체 메인넷의 네. 개발사인 아발랩스에 지금 헤드 오브 아시아를 맡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이 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발란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많은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발란체 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STO와의 연관성을 놓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발랩스와 STO의 연관성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 네. 네. 사실 그 STO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네.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네. 항상 찾고 있는데 네. 사실 가장 큰 그런 활용 사례들은 아발란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JP모건과 네. 싱가포르 통화청이 이제 자산운용 플랫폼을 아발란체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데모 발표를 작년에 했고요. 네. 또 역시 같은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티은행하고 싱가포르 통화청하고 외환 거래 플랫폼을 아발란체 기반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상 STO 사례 중에 네. 가장 큰 그런 기관 금융 사례는 지금 아발란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아발란체와 STO과의 사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STO 마켓을 놓고 아직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코인은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STO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화 했다는 건데 이제 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는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얘기를 저희는 보통 네. 모든 금융 상품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종이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페이퍼워크에 기반한 네. 원본 서류가 금융상품과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디지털 원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그쵸.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어디 은행 가서 네. 뭐 대출이나 혹은 투자 상품을 할 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원본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을 하잖아요. 지켜야죠. 네. 그래서 네. 그 자체가 전산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전에도 전산화가 됐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전에 있던 디지털 파일들은 네. 블록체인이 아닌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본입니다. 그치. 언제든 해킹이 가능하고 네. 언제든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럼 종이 없는 금융상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STO의 굉장히 핵심이고요. 네. 그러면 종이 없는 금융상품이 나왔으면 이게 뭐가 좋냐 네. 라고 했을 때 일단 서류 작업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줄겠죠. 그만큼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네.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보통 현금을 받는데 2, 3일이 걸리죠. 그쵸. 그 이유는 그 모든 주식도 사실은 종이로 실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네. 클릭 한 번이면은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STO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O라는 개념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방금 잘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네. 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최근에 새롭게 나왔던 개념이 이제 RWA라는 개념도 네. 같이 나왔잖아요. 그 두 개를 좀 혼돈해서 사용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다른 개념이라고 인지를 하실까요? 완전히 분리된 개념은 아닐 거고 네. 오히려 RWA가 더 큰 개념일 것 같아요. STO는 증권의 토큰화라고 네. 보면은 RWA는 영어로는 리얼 월드 애셋이니까 네. 여기는 자산이라면 다 포함시키는 거니까 모든 자산을 네, 증권도 네. 자산의 일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RWA가 더 이제 넓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RWA 포함되는 것들은 금융 상품을 포함해서 네. 뭐 요새는 스니커즈, 뭐 와인, 위스키 이런 것들도 이제 토큰화를 하기 때문에 네.
더 RWA가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그렇다면 사실 이미 기존의 자산들도 우리가 투자할 것들은 참 많잖아요. 뭐 네. 원자재도 있을 수 있고 금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고 네, 정말 네.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이 STO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일단 굉장히 간편하고요. 네. 또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주식을 네. 팔았을 때 네. 저희가 보통 주식을 판다고 했을 때 3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죠. 보통 주식을 팔 때 보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빨리 오늘 제가 팔기로 결정을 했으면 네. 돈이 만약에 오늘 들어왔으면 오늘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데 그쵸. 3일 동안 그런 기회를 많이 기회비용이 날라가죠. 기회비용 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으로 다 대체가 되면 매각을 희망하고 결정하는 순간 실제로 네. 이제 유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네. 어떻게 보면 투자의 폭도 넓어지고 네. 투자 기회 비용 상실도 훨씬 적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예이기도 하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스니커즈, 네. 뭐 와인, 위스키 이런 것들도 네. 요새는 직접 보유를 하지 않고 그냥 투자로 샀다가 팔고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물을 안 보내고 네. 실물은 이제 그 특정 기관이나 네. 이미 저명한 네. 그런 그 곳에서 보관을 대신 해주시고 네. 이걸 NFT 증서화해서 증서를 주고받아서 거래를 하는 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네.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현금화하는 거를 첫 번째도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그런 개념이라면 네. 그냥 크립토, 코인 그 자체도 동일하긴 하잖아요. 같은 성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코인과 STO를 놓고 봤을 때 거기서도 STO에 투자를 해야 되는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코인과 STO는 네. 비슷은 하지만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네. STO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자체가 현금 정확히 가치를 매기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거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더라는 자산에 네. 저희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네. 뭐 예를 들면 그게 몇만 원 이런 가치가 바로 정해지지만 그쵸. STO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에 대한 뭐 스니커즈 제가 네. 좋아하는 뭐 조던 농구화에 대한 네. 자산이다 혹은 부동산 자산이다 하면은 이거 정확한 가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현금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군요, STO가? 때에 따라, 자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크립토 커런시는 굉장히 단순하다면 직관적이죠. 네. 항상 저희 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STO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의 성향도 굉장히 달라질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아직 STO라는 개념을 딱 들었을 때 마냥 어렵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도 어디에서 뭐를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시장에서 내가 STO를 투자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떤 절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은 사실 저희가 네.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사업, STO 네.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네.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보다는 아시아 전체 시장을 놓고 STO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STO 사업이 정식으로 네. 규제에 맞춰서 사업화하기는 그쵸. 쉽지 않은 환경이 있죠. 그건 잘 아시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만큼 아직은 제가 플랫폼을 추천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태이지만 네, 네. 지금 오늘 이 STO 서밋에서 네. 발표한 한 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퀘스트리라는 팀인데 네. 그 팀은 애니메이션이나 네, 이런 네. 콘텐츠 프로덕션에 대한 투자를 네. 펀드를 네. 블록체인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한국에 있는 분이건 미국에 있는 분이건 이제 규제만 잘 맞춰서 네. 발행이 된다면은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암호화폐 자체도 지금의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STO도 하나하나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뭐 5년 안에 STO 시장에 대한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실까요?
네, 지금은 STO가 되게 낯설고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네.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직관적으로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또 신발 얘기를 들자면은 네. 신발은 이렇게 내 눈앞에 덜렁 있는데 자꾸 이거를 블록체인 토큰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쵸.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맞아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은 좀 시간이 걸리고 네. 대중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하지만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캘리포니아 DMV 네. 저희 자동차 그 운전관리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보통 이 자동차 등록증을 종이로 수기로 발행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자동차 면허증을 발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 한 몇 주 전에 네. 아발란체 기반으로 네. 자동차 등록증을 다 토큰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네. 저희가 핑크슬립이라고 하는 그 한 장의 자동차 등록증보다 네. 이제 앱에서 네. NFT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은 종이도 존재하고 네. 디지털 원본 네. 토큰도 존재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애초에 최초 발행 자체를 블록체인상에서 하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편하게 앱에서 그쵸.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는 3년, 5년 후에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오. NFT 그리고 STO 정말 여러 가지 좀 개념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좀 많이 혼합이 된다 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STO를 아직 투자해보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STO 시장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거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 STO라는 게 미국에 있는 상품도 네. 이제 인터넷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시도해보거나 도전해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제가 항상 좀 주의의 말씀으로 꼭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자산의 가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토큰화가 됐다고 해서 비싸지면은 네.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이제 우리나라의 땅끝에 네. 아무도 안 사는 귀신 네. 나오는 집인데 네. 원래 뭐 500만원짜리 집도 안 되는데 네. 그걸 토큰화했다고 해서 네. 갑자기 이게 1억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조각화가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사실은 네. 결국에 이 집의 가치는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기술 발전이 또 빠르게 일어나면서 투자 자체도 쉬워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